우리 놀이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놀이터입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은 인천 둘레길에 좀 다녀오느라고 조금 늦었고요. 이렇게. 와, 눈들이 꽃이 이렇게 펴주고 있습니다. 눈들이 꽃, 흑법사하고 흑법사철아. 아, 요렇게 어린아이들, 작은아이가 요렇게 예쁘게 멋지게, 예쁘죠, 그래도. 그래도 참 예쁘네요. 그리고 요게 퓨베센스인가요? 뭐예요? 여기가? 퓨베센스 이렇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꽃이 펴주고 있고요. 아, 어제 이제 놀이터가 또 정리를 한 결과 다 이렇게 물 털어주고 또 정리해서 또 정리하고 한 결과 조금 자리 배치가 조금 살짝은 바뀌었습니다. 살짝은 바뀌었는데 그래도 거의 밖으로 나올 애들 나오고 들어갈 애들 들어가고 다 밖으로 요즘 같으면 다 밖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요거 와 핑크 스텔라 너무 예쁘죠. 요게 조그만 분에서 아주 얼망졸망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밑장 따기 아랫잎장 다 따주고 이렇게 큰 분에다가 심어놨더니 비를 맞고 또 맞고 맞고 또 맞고 하더니 이렇게 얼큰이가 됐습니다. 이렇게 큰 분에 하나분. 어우, 너무 멋져요. 어우, 색이 조금 더 짙었었는데 이제 많이 빠졌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와, 예쁩니다. 누구라도 제가 기존에 오래 갖고 있었던, 오래 케어했던 누구라도 이렇게 사두근생 이렇게 예쁘고요. 아, 요 아이는 이름을 모릅니다. 이름을. 요 아이는 이름을 모르겠어요. 너무 예쁜데, 색도 예쁘고 예쁜데,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놀이터에 또, 수고로움 덕분에, 수고는 많이 했죠. 자리가 살짝 바뀌기는 했지만, 요거 화이트 그린이도, 아, 여기 또 하나. 여기 또 하나가 여기가 또 이상해지네요. 요거 얼른 잘라야 될것 같아요. 요 같이 있는 아이까지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똑 잘랐습니다. 그냥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비를 많이 맞아서 그랬을까요? 이번에도 비를 많이 몽땅 맞았거든요. 거기가 또푹 파였네요. 지금 요렇게 파였는데, 여기 요렇게 파였는데, 여기가 또 파였네요. 화이트 그린이. 그래서 이제 원상 복귀를 거의 했습니다. 그랬더니, 크림 마젠타. 아우, 요렇게 살짝 물이 들었어요. 참 희한하죠? 요즘 날씨가, 놀이터네 날씨가 추웠다. 다들 그러실 거예요. 추웠다. 낮에는 뜨거웠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아우, 진짜 봄, 여름이 예쁜 까라솔. 매일 보여드려도, 아우, 매일 꽃다발 보는 것 같아요. 자주 보여드려도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애목대로 이렇게 키우는 아이. 진짜 예쁩니다. 더 예뻐요. 요 아이도 이렇게 예쁘죠? 그리고 요 사랑모 조그만 아이가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햇볕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제자리를 찾았는데요. 이제 자리가 없는 아이들은 다 이렇게 바닥으로. 요거는 반려꽃 심기, 반려나무 심기 가서 해바라기 씨를 얻어다가 딸랑이가 이렇게 심었습니다. 도마도는 요거 언제 키워서 먹을까요? 이렇게 지금 저희 집 도마도가 꽃이 펴가지고 열리고 있는데 요 아이는 인제서 요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우 요거는 색깔이 여기 아가 나오는 거 보세요. 색깔이 아우 아주 분홍빛으로 나오네요. 아우 역시 햇볕에다 내놓으니까 틀리긴 틀립니다. 슐란. 슐란 스페셜이 너무 예뻐서 제가 또 슐란을 또 품었죠. 와, 요거 보실래요? 요게 지금 몇 두근생인지 몰라요. 요거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구 두근생. 요거 이든 스노우 이꼬지 구두 10도 정도도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엽죠? 아유, 요런 화분에 너무 귀엽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런 귀여운 맛에. 놀이터가 자꾸 이꼬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또 거기다 놀라니까 안 맞네요. 살충이도 이제 분갈이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분갈이 4월 달에, 5월 달인가요? 4월 달에 해준 것 같아요. 스위티 금 예쁘죠? 이렇게 꼭 철화처럼 엮였어요. 철화처럼. 철화 같아요. 여기 철화. 스위티 금. 말도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어제는 또 정리를 하고 아이들 제자리 잡아주고 또 했네요. 요 아이는 그냥 아예 밖으로 내놨습니다. 내놨고 요거 연두정미금. 연두정미금이 여기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이렇게 치마를 입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떡 하고 적심을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번 봄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가들을 이렇게 많이 품었습니다. 이렇게 분지를 하고 있고요. 모닝듀도 제가 육두근생을 적심해서 만들었었는데 오두근생이 됐다가 여기 다시 성장점이 없어지더니 여기 다시 하나 나오죠. 그래서 육두근생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색깔도 요즘 색도 예쁘게 들었어요. 요즘 참 희한하게 요즘 색이 들고 있습니다. 크리스피 뷰티가 여기 아가를 하나 품고요. 이렇게 또 아래도 또 아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분갈이를 해서 아가들이 잘 커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분갈이를 제가 했거든요. 상토마는 아이가 너무 쪼그라지는 거예요. 아주 이 화분만 한 아이가 왔는데 저한테 올 때는 너무 쪼그라지길래 제가 상토를 많이 넣은 배합토에다가 했습니다. 분갈이를.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예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색깔이. 그리고 우와 많이 컸죠. 이것도 돌려놨네요. 이거 장미의 숲. 이렇게 아가가 많이 컸습니다. 저쪽에 아가가 두 개나 있는데 오 많이 컸네요. 이 아이는 교배종이라고 하는데요. 아도니스하고 셀미르하고 교배종이라고 합니다. 아도니스하고 셀미르 교배종. 아우 멋지죠. 오 진짜 멋진 것 같아요. 입장 하나 좀 보세요. 입장 하나 엄청 멋져요. 교배종이긴 하지만 그리고 놀이터에 얼크니 마디바가 있고요.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마돈나인데요. 한번 보실래요? 아유 옆에 이렇게 희한해요. 이렇게 변이가 왔어요. 이상하죠? 꼭 금들 변이 오듯이 와가지고 막 뒤틀리고 여기 또 그래도 아가는 품었습니다. 여기 아가 하나 품고요. 아가 하나 품었어요. 너무 예쁘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플로리디티도 예쁘고요. 여기 춘맹도 이리 나왔어요. 춘맹도 이리 나왔고요. 놀이터네. 와 얼큰이 더블리로즈 진짜 얼큰이 됐죠.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아까는 슐란 보여드리고 지금은 슐란 스페셜. 이렇게 물은 다 빠졌지만 콕 또 손끝이 물이 또 들고 있어요. 희한합니다. 일단 날씨가 이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강원도 쪽은 눈이 왔죠. 그래서 그런 듯 합니다. 이렇게 끝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요. 이렇게 이제 곧 날씨가 따뜻해지면 뭐 물도문 빠지겠죠. 이렇게 피멍도 들고. 요 아이 좀 보세요. 요 아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베로니카. 와 베로니카 색깔 좀 보세요. 색깔 너무 예쁘죠. 베로니카. 와 어제는 정리를 진짜 또 하고 지금 허리가 말을 안 들어요. 하루는 다 꺼집어 내놓고 또 집어 넣어놓고 또 집어 넣고 또 빼고 아우 그랬더니 지금 허리가 말을 안 듣습니다. 누르가 또 여기 자리를 잡았네요. 누르. 이쪽은 철화로 엮이고 너무 예쁘죠. 요거는 썬버스트 맞죠? 썬키스트 하늘향에 두 팔 벌린 썬키스트들. 아우 요 아가들 피멍 들은 거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야 이렇게 예쁩니다. 멋집니다. 그리고 사과마리아 똥실똥실 사과마리아. 하녀 안소니가 제가 엄청 큰 아이를 샀는데요. 1년 반 만에 이 아이가 뿌리가 내렸다 그랬죠. 뿌리가 줄기가 엄청 두꺼워요. 이 아이가 그러다 보니까 뿌리를 안 내리고 하여튼 1년 몇 개월 만에 제가 심어놨더니 뿌리가 내려서 이제 아랫잎장은 다 떨어지고요.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커주기를 잘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분갈이를 했습니다. 요거 분갈이 한지 얼마나 됐나 한번 볼까요? 4월 21일 날 했네요. 4월 21일 날 상토가 많이 섞인 배합토로. 근데 앞으로는 잘 커지리라고 생각해요. 요 아이 온 지가 벌써 3년이 다 돼가는데 이렇게 됐어요. 엄청 큰 한엽이었거든요. 이제 다시 키우면 되겠죠. 그리고 누리턴의 콩쥐팥쥐. 콩쥐팥쥐가 이렇게 물도 안 들고 있다가 요즘 콕콕 찍었습니다. 손톱 끝으로. 와, 예쁩니다. 요거는 달맞이 꽃. 낫달맞인데요. 이제 피려고 몽우리가 이렇게 졌습니다. 낫달맞이 꽃. 그리고 저쪽에 차각막 벗긴 아이들도 잘 있습니다. 요거는 집시들. 집시들. 놀이터가 집시.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뉘에네 진주. 뉘에네 진주 맞나요? 누비엔 네크리스. 뉘에네 진주가 아니고 누비엔 네크리스. 누비엔 네크리스가 있고요. 비를 날마다 맞아서 이렇게 예뻐졌어요. 비 맞기 전에는 이렇게 쪼글쪼글 했거든요. 이렇게. 근데 비를 많이 맞더니 이렇게. 그리고 요거 한 송이 남은 파리들이, 한 송이, 한 송이가 아니고 뭐죠? 한 아이 하나? 한 아이 남은, 아우, 향기. 향기 나는 카네이션. 여기 또 이렇게 허브들이 있고요. 부추 한번 잘라다 먹었는데요. 이렇게 컸어요. 그리고 오르비쿨라리스. 오르비쿨라리스가 이렇게 예쁘게 꽃도 피고 너무 예쁘죠. 상자에다가. 그리고 도마토가 저렇게 많이 컸습니다. 놀이터네 도마토가. 대추나무도 참 크고 있네요. 저 조그만 것들은 조금 몸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추나무가. 이렇게 해서 어제 또 정리를 거듭한 결과 그나마 이제 길도 생겼고요. 여기 길도 생겼고, 아우, 요 아이가 너무 잘 커요. 너무 예뻐요. 아주 진짜 화분에 금방 하나 찰 것 같아요. 스텔스타 더블. 스텔스타 더블. 너무 멋있죠, 아이가. 요 아이도 이제 나왔어요. 요 아이가 핑크인데요. 적심을 해갖고, 뿌리 적심을 해갖고 심었었던 아이인데, 제가 분갈이를 또 한 것 같은데, 언제 분갈이 했는지, 안 써 있네요. 분갈을 요 화분에다 한 것 같은데, 24년 5월 3일. 24년 5월 3일 날 했는데 또 비를 맞췄네요. 단단한 것 같아요. 이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요것도 이제 비 맞으라고 여기다 내놔서 이번에 비를 맞았습니다. 영 못 살고 그러더니 이제 괜찮아졌어요. 와, 예쁘죠? 그래도 저기 아이들도 잘 있고요. 저쪽에 순정이 잘 크고 있습니다. 아이들 그래도 예쁘네요. 어쨌든 예뻐요. 예뻐요. 예쁘다 소리만 아주. 이거 멋있죠. 딸기네 핑크 크라운. 진짜 대품입니다. 요거 화분을 사와야지 지금 분갈이를 못해요. 화분을 빨리 사다가 얼른 앉혀주고 또 예쁜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의 영상은 요렇게 이제 조금 정리를 했다는 영상으로 제가 영상을 담는데 인사를 못하고 영상을 담는데 또 전화가 와서 끊겼습니다. 이렇게 백봉이 비를 많이 맞으니까 아이가 이뻐지네요. 백봉은 그냥 여기다 놔두고 비를 계속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예쁘죠?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부탁해요.